대무량수경 아미타 부처님 비건의 깨달음 2부 중 1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비건으로도 알려진 부처님 또는 고타마 부처님은 고대 인도의 비범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났으며 그는 당연히 왕국의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영적인 지식을 찾아 궁궐 생활을 떠났습니다. 수년간의 명상 수행 끝에 부처님은 보리사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다른 중생들이 죽음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의 공덕을 나누었습니다. 보편적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풍부한 영적 교리는 심오한 지혜와 자비심으로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이라고도 알려진 대무량수경은 정토 불교의 가장 중요한 3대 경전 중 하나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어울락으로도 알려진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전통 중 하나로 정토 불교는 아미타 부처님, 비건의 가르침과 궁극적인 행복의 땅인 서방 극락에 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무량수경은 1세기 또는 2세기에 인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서기 2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때 왕이었으나 왕국을 버리고 법장 비구가 된 아미타불의 과거 생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세 자제왕,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 열애의 인도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지극한 서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헌신적인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어 서방 극락의 땅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미래의 미르 부처님과 함께 부처가 되는 방법과 피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악에 대해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용모에서 바라는 영광스러운 광명을 보고 열애에 대해 그리고 열애가 오늘날 부처님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를 묻는 대무량수경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삼보에 대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부처님과 보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한하고 끝없는 시방의 우주에 거하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보살, 미래의 부처님, 아라한, 영적 영웅, 스라바카, 성문, 프라티카 붓다 독각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해를 넘어선 미덕을 영원에 부여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미타 불이여, 진하 불이여, 석가모니 불이여, 당신을 찬탄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자비로 수카바티 극락에 갑니다. 황금으로 빛나는 숲이 있는 수카바티 극락으로 갑니다. 선서의 자녀들, 극락으로 간 이들로 가득한 기쁜 땅. 저는 갑니다. 많은 보석과 보물이 가득한 그곳으로 갑니다. 유명하고 지혜로운 당신의 피난처로 갑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영축산에서 많은 비구들이 모인 가운데 비구 3만 2천 명과 함께 머무르셨다. 이들은 거룩한 이들, 아라한, 연약함과 번뇌가 없는 이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이들, 완전한 지혜를 통해 생각에서 모두 해방된 이들, 탐구하는 생각으로 존재의 족쇄를 끊은 이들, 갈망을 성취한 이들,
극복한 이들, 최고의 자제력을 얻은 이들, 생각과 지식이 자유로운 이들, 마하나가 위대한 영웅들, 육바라밀를 성취한 이들, 자제력을 가진 이들, 팔정도를 성취하고자 명상하는 이들, 힘과 지혜를 가진 이들, 장로들, 위대한 성문들, 제자의 길에서 아직도 나아가야 할 아난다 존자, 그리고 미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고귀한 마음을 가진 많은 보살, 미래의 부처님들이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여 절을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감각기관은 고요하고 기색은 청정하시며 얼굴의 모습은 밝고 노랗습니다. 가을 구름이 청정하고 밝고 노랗듯이 부처님의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기색이 맑고 피부색은 밝고 노랗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감부왕에서 나온 금조각을 영리한 대장장이나 그의 제자가 용광로에 던져 잘 가공하여 창백한 천에 던져 놓으면 매우 맑고 밝고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여러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고요하고 기색이 이렇게 맑고 피부색이 이렇게 밝고 노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여래께서는 오늘 부처님의 상태로 머무시고 여래께서는 오늘 진아의 상태로 머무시고 전지전능한 신의 상태로 머무시고 마하나가 위대한 영웅의 상태로 머무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거룩하고 완전히 깨달은 여래들을 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게 일어납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천신들이 너에게 와서 부처님께 여쭤보라고 가르쳤더냐? 아니면 부처님들께서 가르쳤더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지혜로 이 사실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들은 아난다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천신들, 부처님들께서 제게 와서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의 소견으로 그 뜻을 엿듣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래께서는 오늘 부처님이 상태로 머물고 계시며 진아의 상태로, 전지전능한 신의 상태로, 마하나가 위대한 영웅의 상태로 머물고 계시며 과거, 미래, 현재의 존귀한 부처님들을 관조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 이후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그대의 질문은 참으로 훌륭하고 그대의 철학은 훌륭하며 그대의 이해는 아름답구나. 오 아난다여, 너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해,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여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왔느니라. 또한 참으로 아난다는 헤아릴 수 없이 복되고 거룩하며 완전히 깨달은 여래 밑에서 지적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여래의 지식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아난다여, 여래의 지식을 가진 자는 초월할 수 없는 원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만약 여래가 원한다면 그는 한 번의 보시로 한 겁을 살 수도 있고 100겁을 살 수도 있고 1000겁을 살 수도 있고 10만겁을 살 수도 있고 100,000,000억겁을 살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여래의 기간은 멸하지 않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으며 피부색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아난다여, 여래는 삼매, 깊은 명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완전함을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이 세상에 완전히 깨달은 부처가
존재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난다여, 이 세상에서 우단바라를 보기가 매우 어렵듯이 복지와 유익을 갈망하고 자비심을 베풀고 최고의 자비심에 도달한 열애를 보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아난다여, 고귀한 마음을 가진 보살, 미래의 부처님들을 위해 모든 세상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대가 여래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래의 은혜 덕분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잘 듣고 바르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인터넷 Sacred Text Archive, sacred-text.com.